해방왕물 환경 입법계품 제30 구르다나 암살림이 시작돼서 어언이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러스 문제로 법회도 이렇게 역사상 초유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작은 했으니 이제 끝이 다가왔고 오늘은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빔곡후사 선이 어떤 선지식이냐 그러면은 10주의 선지식이고요. 파산바연 선지식은 10지의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10주부터 10지 초환희지까지의 선지식을 이렇게 하는 법문 시간인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제 생각에는 아마 승렬 바라문까지 하면은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법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입법계품이 화엄경의 어떤 구조를 떠나서 한국 불교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이 첫 번째 입법계품에서 등장하는 선지식이 이제 분수보살이라는 데 아주 중요한 방점이 찍혀지게 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개정의 사막을 순서대로 닦는 건데 화엄에서는 그런 교상 차제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식이 비구도 아니고 비구니도 아니고 지혜를 뜻하는 문수보살이 등장하게 되는 것. 한국 불교는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반야 지혜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한국 불교는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수보살을 만나지 못하면은 한국 불교는 시작도 안 된다. 수행과 깨달음으로는 첫 걸음도 떼지 못한다. 그래서 자장 스님은 평생 문수보살을 찾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문수보살을 뵙고 사료와 가사를 받아서 오시고 통도사를 창건하고 나서도 말년에 끊임없이 문수를 찾아서 수행을 하십니다. 이게 한국 불교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지혜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면 한국 불교는 시작할 수 없다. 그래서 반야심경도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조견오온 개공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경을 보고 수행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의 만남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인생의 어떠한 모습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수행자가 처음 만나야 될 선지식이 누구냐? 문수보살이다. 문수를 만나면은 성공한 수행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문수보살을 칭견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 53선지식이 문수로 시작해서 문수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불교는 반야 지혜로 시작해서 지혜로 끝난다. 지혜로 시작하는 것이 초발심이고 지혜로 끝나는 것이 성정각 성불이다. 이게 이제 한국불교의 위대한 핵심이다. 한국불교는 뭘 추구하는 불교냐? 지혜를 추구한다. 선방에서도 똑같아요. 옛날 어른들도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조실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입도 못 띄게 했어요. 견성하고 보자. 이게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출가의 수행자로서 한 걸음도 못 뛴 거기 때문에 견성하지 못한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전부 그 얘기가 번뇌망상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해줘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견성하면 보자. 의상 스님도 이게 얼마나 쇼킹하고 충격적인 법문을 하시냐 그러면은 법성월용부의상 제법부동본래적. 이게 법성계를 이렇게 시작해요. 법계도를. 제법이 부동이다. 본래 고요하다. 이건 불교 교리로 보면 충격인 거예요. 충격. 왜 그러느냐? 모든 불교 교리에서 제법은 무상한 거예요. 법은 무상하다. 법은 무하다. 이게 불교의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 체계. 그런데 의상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법은 부동이다. 그럼 제법 무상이 맞는 거예요? 제법 부동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적이다. 그럼 본래부터 정멸이다 그 말이니까 본래부터 중생은 없다. 본래부터 망상은 없다. 본래 인간은 고통이 없다. 부처님은 인생의 고를 말씀하시고 사고와 팔고를 얘기하시고 이 세상을 사바라고 말씀하시고. 화엄경을 보고 도를 깨달은 의상 스님은 부처님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고와 무상을 배워놓고 말은 본래적 정반대로 하신다. 고가 맞는가 본래적이 맞는가. 그러니까 한국불교는 지혜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지혜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53선지식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문수보살이 두 번 하니까 54선지식인데 54선지식 가운데 분류해 보면은 그걸 옛날부터 26, 20가지 종류의 선지식이 있다. 54분을 다 분류해 보면은 20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분이 비사, 그죠? 이 양반은 선인이에요, 선인. 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문화권으로서 얘기하면은 신선도를 닦는 사람이에요. 신선도를 닦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뒤에 만나는 선지식이 승렬 바라문이에요. 그럼 바라문은 누구냐? 그러면은 신두교의 수행자예요. 인도는 요즘도 축제 때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불을 다 피워놓고 재를 만들어 놓고 그 재 위로 사람들이 걸어가요. 그게 승렬이에요. 불에 타지 않는다. 승렬, 열기를 이겼다 그 말. 불에 타지 않는다. 중생은 다 불에 타는데 이 양반은 불에 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비목구사 선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비목구사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뛰어난 법을 사라는 분, 그게 비사부목이에요. 다르게 해석도 있는데 여기서 그런 걸 다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 없이 뛰어난 법을 사라는 분, 그게 비목구사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이 법을 사란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도 도구이기 때문에 말 언어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를 쓰는 사람이 자기가 쓰는 도구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어떤 도구를 쓰는데 그 쓴 도구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두려움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걸 경전에서는 여설 수행이라고 그래. 말한 대로 실천한다. 나는 내 스스로가 내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목구사가 설하는 법문을 경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무승당이다. 무승, 승은 이긴다 그 말이거든요. 당은 깃발이고. 이 양반의 법문을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이 비목구사가 선지의 손을 잡고 삼매에 들어서 법문을 설해 주는 거예요. 선지식은 수행자의 손목을 탁 잡는 순간 그 수행자에게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그 손목 담는 순간에 다 전해준다. 손목 한번 탁 잡고 법문을 다 설해준다. 그래서 법문이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무수한 세계에 무수한 부처님을 뵈요. 그 다음에 무수한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무수한 세계와 한 세계가 한 순간이 같다는 걸 알게 돼. 그게 무승당 법문이에요. 내용적으로. 그러면 통도사는 얼마나 위대하냐? 이걸 도량의 아주 가장 기본의 이념으로 우리 통도사는 이루어졌다. 우리 금강계단 정멸 보궁이 지붕이 영어로 T자로 이루어져 T자. 그리고 그 X축과 Y축이 만나는 그 점에 무엇이 있느냐? 사리탑이 있어요. 이걸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X축, 그죠? 이 가로로 표현되는 이 선은 횡진 법계다. 온 법계를 표현하고 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법계를 이 가로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게 우리 법당의 용마루의 모습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궁 삼재, 이 세로의 선은 시간을 얘기한다. 삼재는 과거, 현재, 미래. 온 우주 법계와 과거, 현재와 만나는 그 핵심에 뭐가 있다? 부처님의 법이 있다. 이 부처님의 법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온 우주 법계에 다 존재하고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시간에 존재한다. 그게 이 비목구사 선인이 선지의 손을 잡고 들려주신 법문이다. 수행자들은 건물 하나, 놓여져 있는 법당 하나, 전각 하나를 그냥 봐서도 안 되고 앞으로 도량을 관리하고 도량을 만들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통로사 법당은 왜 저러한 형태입니까? 저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표현합니까? 그럴 때 몰라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럼 이게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바로 도량이다. 그래서 이 비목구사 선인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 그러면은 전단수 수풀에서 살아요. 전단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서. 이 비목구사 선인이 사는 동네가 전단향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풀로 이루어져 있어요. 풀로 방석을 만들고 옷은 뭘로 입느냐 그러니까 사슴 녹피라고 그래, 경전에 사슴 가죽. 그죠? 그다음에 수피 나무 껍질. 그다음에 풀 엮어서 그렇게 입고 있다. 이게 전단향수라고 하는 최고의 향기가 나는 숲에서 사는 모습은 그죠? 방석은 풀이나 깔고 앉아 있고 옷은 죽은 사슴 껍데기나 나무 껍데기나 풀을 엮어서 입고 있다. 이 수행자가 어디에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숲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인도에서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모든 생명을 보호해 주는 안식처예요. 숲이 없으면은 황량한 사막이 돼서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전단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화엄에서는 오분 법신 그러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멋지냐 그러면 이것을 향으로 표현해. 그래서 오분 향례라고 그래. 저녁에 할 때 개향, 정향, 해향,
해탈량, 해탈치견이야. 그러니까 전단 숲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계정의 사막의 향기와 해탈의 향기와 해탈치견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곳이다. 그 근데 왜 풀을 깔고 앉아 있느냐?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에서 풀을 깔고 앉으시잖니. 그걸 이름을 멋지게 붙여서 길상초라고 그래. 인도에 길상초는 없어요. 보리수가 없는 것처럼 부처님이 앉으셨기 때문에 길상초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보리수인 거지. 보리수도 없고 길상초도 없다. 그 풀은 부처님을 위대한 부처님을 만나서 자풀이 길상초가 되는 거예요. 보리수도 수 없는 나무 중에 하나지만 부처님을 만나서 보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상징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수행자는 어떤 자리에 앉는가? 수행자가 앉는 자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풀은 부드러워서 저절로 앉는 사람을 감싸줘. 풀은 앉는 사람을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풀은 저절로 된 지혜, 저절로 이루어진 지혜, 그 저절로 갖추어진 지혜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본래지, 본래불, 본각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분별 망상이 없는 옷을 입고 앉아있다. 그게 비사부목 구사선인과 그 대중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통도사 대중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통도사의 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법으로 사는구나. 이게 우리가 이 가사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가사를 소화하지 않고 삭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제 동자가 이 비목구사 선인을 탁 보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도 안 읽고 가면 이상하니까. 선제가 견의하고 왕의 기소하야 오태 투지하고 자여시연오되 아금 트고 천진 선지식군이 선지식자는 즉시 취향일체지문이니 영화특입 진실도고이며 선지식자는 즉시 취향일체지승이니 영화특지열의 지고이며 선지식자는 즉시 취향일체 지선이니 영화특지 지보주고이며 선지식자는 즉시 취향일체 지거니 영화 특생 심력광고이며
선지식자는 즉시 취향일체지더니 영아특이 열반성고이며 선지식자는 즉시 취향일체지등이니 영아특견이염도고이며 선지식자는 즉시 취향일체지견이 영아특도허막처고이며 선지식자는 즉시 취향일체지견이 영아 특생 대자장고이며 선지식자는 즉시 취향일체 지안이니 영아 특견 법성문고이며 선지식자는 즉시 취향일체 지전이 영아 만조 대비 수군이라 해나에 오아이미 타보에 이 법계품에서 선지식에 대한 여러 번의 말씀이 나오는데 선지식은 어떠한 분이고 선지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선지식은 무엇을 가르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지식을 열 가지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선지식자는 지혜 일체 지혜의 문으로 나가게 하는 분이다.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분이 선지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체 지혜의 승, 수레고 그 다음에 일체 지혜의 패고 일체 지혜의 거, 횃불이고 일체 지혜의 길이 되고 일체 지혜의 등, 등불이 되고 일체 지혜의 교, 다리가 되고 일체 지혜의 개, 덮어주는 그 다음에 일체 지혜의 안, 눈이 되고 일체 지혜의 조, 조수가 된다. 바닷물이 된다. 물이 썰물과 밀물이 교차해서 바다에 수 없는 생명들이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이 조수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대비의 물이다.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물이 바로 바닷물의 조수 나고 드는 물이다. 물이 왜 왔다 갔다 들었다가 빠졌다가 하느냐 물 생명에게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이게 선제동자는 이 비사 구목 선인을 탁 만나면서 그 선인을 탁 뵈는 순간 이 생각을 들은 거예요. 당신은 나의 등불이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생명의 원천을 불어주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조속으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불 하면서 부처님 당신은 나의 문이 되시고 나의 수레가 되고 나에게 배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왜 부처님이 바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지식이니까 수행자가 스승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수행자는 스승을 만날 때
항상 이분을 통해서 내가 열반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이분이 나의 열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그래서 이제 이 선지식을 얘기할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통도사 저 황화각 주련에 보면은 천자각 주련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대호법 불견 승과 이렇게 돼. 첫 구절이 오른쪽에 있는 첫 구절이 나중에 가서 한번 봐봐요. 앞에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첫 구절이 그거예요. 대호법은 위대한 법의 보호자들은 불견승과다. 보지 않는다. 과자 이 과자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과자를 허물이라고 해석해. 위대한 법의 보호자들은 불견 보지 않는다. 뭘? 승과 수행자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주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법계품 저 뒤에 미륵보살장에 가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견 선지식 수순 번뇌행에 선지식이 수순 번뇌행 번뇌행을 따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물생 현괴다. 물생 내지 마라. 뭘 내지 마느냐 현괴 혐의 의심 수순 번뇌행을 하는데 선지식이 번뇌행을 하는데 그 선지식을 보고 혐의하는 의심하는 마음 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렇게. 수행자는 스승을 봤을 때 그 스승의 번뇌행 번뇌행을 뭐라고 해야 되나 조심스러워서 세속적인 행 그런 거죠. 세간의 행 이게 번뇌행이에요. 인간의 감정을 따라 하는 행동 자기 생각대로 하는 행동 그게 번뇌행이에요. 선지식이 번뇌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저 양반이 수행자가 맞아. 저 양반이 도인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수순 번뇌행이에요. 그들에도 그 분을 보고서 혐괴심, 의심하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죠? 선지식이 맞아. 도를 깨달아도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마라. 왜 선지식을 보고 이러한 마음을 내지 마라고 하느냐. 이제 선지식을 만날 때 다른 선지식을 만나도 문제가 없는데 이 번뇌행을 수순하는 선지식을 만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이 거룩하고 유행이 청정하고 법의 이해가 고준하고 이런 선지식을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선지식이라고 탁 가서 뵀는데 선지식이 나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선지식에 대한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스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안 보이던데 너는 그게 보이더냐 그러더라고. 나는 그분한테 그게 안 보였는데 너는 그게 보이더냐 그거야. 번뇌행을 따르는 그 모습이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네 눈에는 보이더냐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저분이 선지식으로서 훌륭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분별이고 나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선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하고 수행을 했을 뿐이지 그분의 번뇌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분의 번뇌에 대해서 나는 관심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을 맨날 뵙고 사는데 부처님이 무슨 번뇌하는지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그죠? 우리가 부처님 요새 왜 그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그럼 부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옛날 어른 같으면 미친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나의 프라이버시다. 내 문제다 이면 내 문제.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법을 보면은 법이 보이고 내가 부처님의 고민을 보면은 고민이 보인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경을 보면서 그런 것만 연구해요. 부처님이 언제 뭐 했고 뭐 부처님이 어디서 뭐 했고 뭐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은 사회의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는 문제일 뿐이지 선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 선지식의 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국에서는 역행이라고 하는데 역행보살이라고 해요. 일부러 저놈이 도 닦을 마음이 있는가, 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시험해 보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를 스승으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것 보니까 스승이 아니구만. 갈 수 있죠. 그죠? 승렬 바라문은 그래서 선제동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불 속으로, 칼 속으로 뛰어들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는 불에 타지 않아. 그래서 이 불이 뭐냐, 이 칼이 뭐냐, 이런 거죠. 우리는 불이 없는데도 다 죽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타고 다 죽고 있어요. 나는 수행자이고 싶고 나는 사회운동자가 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들 수 있으면 내가 말하지 않지만 이 세상은 불이 아니더라도 또 불이 난지도 모르고 타고 있다고요.
그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불만이 불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칼만이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 없는 불에 대여서 상처받고 살고 있고 우리는 수 없는 칼에 찔려서 상처받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승리를 바라면은 저 불 속에 뛰어들어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세상 문제에 겁내지 말고 세상 문제로부터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모든 문제는 그 속에서 해결된다. 나를 태우는 불을 피한다라고 해서 그 불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찌르는 칼을 피한다라고 해서 피해줄 수 있는 칼이 아니다. 그냥 승리를 바라면은 그죠? 선제에게 칼이 있는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한다. 그럼 칼이 뭐고 불이 뭐냐? 그게 중생의 감정이에요. 그걸 원효 스님은 육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육정 참회라고. 일반적인 교리에서는 육식이에요. 육식의 불과 육식의 칼이 모든 중생들의 생명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래서 천자각의 대호법 불견 승과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선지식 능조 물정이다. 선지식은 능조, 능이 다스린다. 능이 잘 조절한다. 능이 극복한다. 뭘 극복하게 해주느냐? 물정. 모든 존재들의 물이에요. 물의 정, 감정을 모든 중생들의 감정을 조 다스리게 해준다. 그러니까 황화각 천자각에서 경을 보는 사람들은 대호법의 주인공이고 대선지식의 주인공인 것들이에요. 인간의 허물을 보지 말라. 중생의 허물을 보지 마라. 왜? 그 허물은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나의 번뇌만을 키울 뿐이다. 그 다음에 저는 그것을 승과를 허물이라고 하지 않고 뛰어나다. 대호법은 나는 보지 못했다. 승과 스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위대한 호법자는 누구냐? 수행자다. 그리고 법을 보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야만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위대한 수행자가 많은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분명히 가치가 달라질 거다. 지금처럼 자본이 우선시되는 사회는 그것만이 우선시되는 사회는 아닐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 가운데 하나가 수행자가 되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법을 아는 사람, 법이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다. 소승경전에서도 부처님이 수도 없이 얘기해요. 비구들이 법을 얘기하면은 부처님이 법이 오래갈 것이고 정법이 오래간다. 법이 오래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신라가 얼마나 위대해요. 의상은 경주에 머물지 않고 영주 시골로 가서 수 없는 수행자들과 오직 수행할 뿐이에요. 고려의 보조는 왕실 불교를 버리고 산중 불교로 가자고 그랬어요. 수행의 불교를 하자. 그 운동이 정예결사 운동이에요. 이게 한국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한국 불교는 항상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자가 됐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불교를 준비하는 능동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름다운 불교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통도사 우리도 똑같이 아름다운 미래를 불교하는 멋진 화엄 행자들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가 이 말 좀 듣고 지나 잘하지 할까 겁도 나는데 그렇거나 말았거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 말이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해도 안 되니까 그죠?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더 멋진 주련이 뭐냐 그러면은 백정영웅은 지 불법이다. 세 번째 주련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백전백승하는 영웅은 지 불법, 부처님의 법을 안다. 부처님의 법을 모르면 이 세상에 영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서는 이것을 주인이 된다. 주인공이 된다. 주인공이 되고 싶거들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거들라. 불법을 공부해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